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립니다.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없어서 여야는 적격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.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 등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.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이 이뤄질지도 관심사였는데 한 위원장은 원론적인 가능성만 거론하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. 북한이 어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전원회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. 김 위원장은 2023년을 국력 제고와 국위 선양에 있어서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 행로에 큰 자국을 새긴 위대한 전환의 해라고 규정했습니다. 미국 정부가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되고 있는 애플워치는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중지됐습니다. 애플은 ITC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.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서울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제자인 B양과 성관계를 맺고 신체 사진까지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